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유닛 13 리딩 1 시작하겠습니다. 자, it was to cut. 자, 이시 가져오죠. 자, to cut에서 to가 진조입니다. 그래서 to cut은 자르다 뜻이 아니고 cut out은 reduce의 뜻이에요. 그래서 줄이다 뜻이죠. 자, 그것은 줄이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the 그자가 나왔죠. the가 나왔단 말 앞에 middleman에 관해서 언급이 돼요. 앞에 하면 중간 사람이 나와요. 자, 그 다음 대시 진주어. 진주어에서 앞에 잘못 썼네요. 그래서 to가 여기서 to 부정사 부사의 목적으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두 개 같이 넣으면. 자, 그것은 줄이기 위해서인데 that 뒤에 강조 구조예요. 15세기에 유럽의 explorer 탐험가. 자, 탐험가들이 이제 sailed 항해에 갔는데 west 서쪽으로. 자, in search of는 수거죠. 찾아서. 자, so spice에서는 향신료 섬인데 in the east 동쪽에. 자, 그럼 우리의 뒤에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찾아서 여행을 출발했죠. 중간 한 사람이 중간에 들어가고 출발한 다음에 결과가 나오겠죠. 출발 후에 무엇을 발견했는가 결과를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가면 돼요. 자, in the ancient times는 고대 시절에. 자, 스파이스 아까도 나왔듯이 향신료. 자, 향신돌인데 of eastern lands 하면 동쪽의 땅들에. 자, search에서는 like의 전치사의 뜻으로 쓰였죠. 예를 들어서 시나몬은 계피. 자, 그 다음 ginger 생강. 그냥 clubs는 그냥 clubs 겠죠. 그래서 주어 1번, 2번, 3번 들은. 자, 복수 were. 자, in great demand. great demand 하면 수요. 수요가 굉장히 높았다 서쪽에서. 자, merchant들은 상인들. 자, in particular는 삽입절인데 in particular Arab traders 하면 particular 특히. 아랍의 트레이더는 무역자들. 그래서 실제 주어 보시면 merchant의 복수가 주어죠. 그래서 took 썼어요. 그래서 과거형 상관없네요. 그래서 took 가져갔어. 그래서 took from A to B로 뒤에 썼습니다. 자, 동쪽에서부터 서쪽을. 자, across는 가로질러서. 자, 아시아를 가로질러서. 그 다음 charging extra as they passed. 자, charging의 분사구조는 누구냐면 merchant들이 지들이 하다에 현재 분사 능동의 뜻입니다. 그래서 찰징은 돈을 부과시키면서, 부과하면서 할게요. 자, 돈을 부과하단 말은 돈을 더 내면서, 여분의 돈을. 자, as they는 이 상인들이 pass 지나갈 때 on them. 자, 이 them은 누구냐면은 여기 이, 잠시만요. 그래서 them은 여기서는 spices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냐면은 이 향신료에 돈을 더 많이 내게 만들면서의 뜻이에요. 자, 또 코스트가 주어져 비용인데 of a trade duty. 여기서 duty는 임무란 뜻보다는 명사 형태로 관세, 세금을 말하고 있어요. 자, 관세인데 at wealthy port. port는 여기서는 항구. 자, 부유한 항구가 아니고 항구죠. 자, 항구인데 search에서는 또 like. 자, Alexandria 혹은 이제 Venice 같은 애들은 added 더했어. 자, 뭘 되냐면 to the price 가격을 되는데 of the spice. 그럼 항구를 지나갈 때마다 관세가 점점 더 증가해서 향신료 가격도 동반 상승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by the time의 by는 미래 전치사죠. 이게 뜻이 되어서. 자, 뭐가 되어서냐면 the time 시간인데 the spice reach the market of the western Europe 할 시간이 되어서요. 서쪽 유럽의 시장에 도착할 시간이 되어서 미래. 자, they had become은 밑에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they는 여기서 누구냐면 그들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자, they는 향신료에 향신료들은 had become 여기서 시제 주의하세요. 이전에 되어 버렸다. 우리 대가고 쓰고 있죠. 자, 매우 어떻게 됐어요? 핑크한 느낌 낼 수 있는데 비싸지겠죠. 왜? 관세가 계속 부과되니까. 자, 그다음 자, they discovered America. 그래서 결과가 나왔죠. 답 4번 들어가요. 그러니까 중간 가격에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새로운 항로를 뚫었고, 그 다음 항로를 뚫었던 아까 탐험자들이 주어였죠. 얘들은 발견했는데 아메리카, 미국을 대신에 발견했어. 자, 그래서 위치가 받아주는 건 뭐냐면은 미국의 발견에 전체 사실을 팩트로 잡아요.
미국의 발견은 오픈도 열어줬는데 새로운 챕터는 뭐 우리나라 말로 장 새로운 장을 열었다. 자, 트레이드는 무역에 있어서 자 이벤츄럴리 하면은 삽입절로서 결국에 자 the late 1400s 하면 레이트는 후반 1400년대 후반에 자 탐험자들은 발견했는데 자 C 루트 하면은 항해로 를 발견했어요. 상해는 쭉이고요. 항해로 발견인데 자, 어라운드는 뭐 대략 팁은 끝. 자, 끝인데 오브 미국. 아, 아프리카네요. 아프리카의 끝에서 항해로를 발견했고 자, 데시마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발견이죠, 또. 팩트로 잡아요. 지금 과거 형태니까 그냥 상관없지만 현재일 때는 우리 단수축 펴야 됩니다. 자, 이 항해로의 발견은 주었어. 누구에게? 자, 유럽의 멀천츠에게. 여기서 간접 목적어로 썼죠. 멀천츠는 유럽의 상인들에게 뭘 줬냐면 직접 목적어가 The East West Short Cut을. 자, Short Cut은 뭐냐면은 이게 단축해서 가는 길이라고 해서 지름길을 주었어. 우, 뒤에 안 써놨네요. 웁스. 자, 그 다음 They had long for. They는 여기서는 뭐냐면 항해자들이 had long 오랫동안 여기서 대가 것도 시제 주의하시고. 다음은 Sought는 우리가 Seek의 과거 완료형 되죠. 그래서 현재 완료 용법으로 썼죠. 보면은 찾아왔었던 이렇게 해서 분석은 끝내고 주제는 알파고와 함께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향신료 중간 가격을 낮추려고 새로운 통로를 개척하다 발견한 미국.